전남 고흥군 파령산 아래 평탄한 지형에 자리 잡은 능가산은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바로 천왕문을 마주하게 되는 일주문이 없는 절입니다. 능가산은 17세기 조각승 생란의 본사이자 활동의 본거지로 보물대웅전의 석가열의 좌상과 응진당의 석가열의 삼존상 및 16나한상 등 그의 손길이 깃든 불상 23구를 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여러 문화재들을 통해 능가사가 조선 후기 호남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다는 흔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능가사의 목조 사천왕상은 전남 유형문화재에서 올해 9월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는데요. 사천왕상이 소조에서 목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서 있는 입상이 아니라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의 의좌상이고 높이가 4.5m로 다른 사찰에 봉안된 것보다 크고 천왕문에 사천왕상을 배치한 방향이 다른 점 등이 특이합니다. 1995년 천왕문 해체 복원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1666년에 건립된 후 두 차례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능가사는 417년 신라 놀지왕 때 아도화상이 보현사로 창건하였다 하나 확실치 않고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탄 뒤 폐사처럼 버려져 있다가 1644년 조선 인조 때의 벽천 정현대사가 중창 능가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이 마라야산 정상에 있는 능가성에서 설하셨다는 대승임 능가경에서 능가라는 말은 도달할 수 없는 혹은 들어가기 어려운 경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보물제 1307호인 대웅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총 57.58평의 건물로 조선 중후기 호남 지역 사찰 건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미단 위에 본존불은 조각승 생란이 1707년 조성한 목조 석가 열애좌상입니다. 수미단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목조 좌상은 생란보다 한 세대 앞서 독특한 수법으로 일파를 이뤘던 조각승 희장의 1653년도 작품입니다. 산불 중간에 서 있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 입상은 1993년 도난당한 뒤 새로 조성한 것입니다. 응진당 앞에는 5층 석탑을 중심으로 화엄일승 법궤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7원 30구로 요약한 법성계를 읊으며 탑의 둘레를 따라 걸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고 합니다. 능가사 목조석가 열애 삼존상 및 16나한상 일괄은 보물제 2137호로 1685년 생란이 수조각승으로서 그의 동료 제자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석가 열애 삼존상 옆에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서 있고 양옆으로 16나한이 바위 대좌에 앉아 있으며 양끝에 제석천왕과 저승사자가 있는 응진전에서는 보기 드문 구성입니다.
능가사에 나한 상들은 그 표정과 자세, 짐물과 대좌 등의 채택된 동물 등에서 창의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어 예술성이 탁월하다고 평가됩니다. 1726년 조선 영조 때에 건립된 높이 5.1m의 능가사 사적비는 전남 유형 문화재 제70호로 불교의 유래와 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귀중한 자료이며 귀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능가사의 부도 밭에 있는 총 9기의 부도 중 석종형의 추계당 부도와 방형의 사형당 부도는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입니다. 조선 후기 승려인 추계당과 사형당은 사제간이라 합니다. 고물인 고흥능가사 강희 37년 명동종은 1698년 조선 숙종 24년 강희 37년에 제작된 것으로 용류의 웅관한 표현과 세부 문양의 정교함 등 조선 후기 주종장이었던 김해립의 완숙한 기량이 발휘된 범종의 수작입니다.